본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110회 사냥꾼 에돔족 속의 조상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퀴즈로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에서라는 히브리 말은 털이 깊다 혹은 털이 많다는 그런 뜻이죠. 이삭의 장남으로 야곱과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족 속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고요. 성경은 이스라엘인들이 에돔인을 미워하거나 약탈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3대 이후에 에돔족 속들은 여호와의 성회에 참석을 허락했다고 신명기 23장 8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족 속들은 유대족 속을 침입하였고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돔족 속의 인적 사항으로부터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아들 중 맏아들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은 에서라고 했습니다. 에서란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털이 많다는 의미라고 성경에 기록했죠. 에서는 누구의 형입니까? 했을 때에 25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야곱의 형인 것을 기록했습니다. 에서의 직업은 무엇이냐 했는데 25장 27절 이하를 보면은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나요 했는데 25장 28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했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이냐 물었는데 25장 30절을 보면은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상황으로서 에서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자권 상실에 관한 것인데 에서는 사냥에서 기진맥진하여 돌아왔을 때 무엇과 장자권을 바꾸었느냐 했는데 창세기 25장 29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야곱이 만들어 놓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배고플 때에 팥죽도 허기를 채우는 것이니 중요하지만은 장자권이 더 중요한 것을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죠. 에서는 장자권을 경시하여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나요 했는데 신약성경 히브리 12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영원한 이익을 포기했다. 사람이 배고프다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유익을 위하여 영원한 유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에서는 법과 관습에 의하여 무엇으로 인정받을 자격을 상실했나 했는데 창세기 27장 29절을 읽어보면은 가문의 우두머리의 자격을 상실했다. 가문의 우두머리인데 결국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꿈으로 우두머리 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에서는 또 무엇을 상실했냐 했을 때 민수기 3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도 제사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실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는 또 무엇을 상실했냐 했을 때 신명기 21장 17절을 읽어보면은 동생 두 몫의 유산을 받을 자격도 상실했다. 결국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는 영원한 이익을 잃어버리고 가문의 우두머리 자격도 잃어버리고 또 동생의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재산권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에서는 방송대곡을 했는데 죄 자체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향해 무엇을 외쳤냐고 했을 때 27장 34절을 읽어보면은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달라.
장자권을 잃어버리고도 축복을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에서는 야곱을 증오하며 어떤 결심을 했나요? 했을 때 창세기 27장 41절을 읽어보면은 동생을 죽이려 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할 생각을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결혼을 해서 부모의 근심이 된 에서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헷 족속 부레의 딸 누구와 결혼했냐 했을 때 유딧과 결혼했다. 또 엘론의 딸 누구와 결혼했냐 할 때 마스박과 결혼을 했다. 이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가족을 선택해야 될 텐데 불신앙인의 가족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근심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 부모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누구와 결혼했냐 했을 때 마할락과 결혼했다. 이방 결혼을 둘째로 하고 세 번째 마할랏이라는 이제 믿음의 딸을 또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헷 족속에 누구와 결혼을 했냐 할 때에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 오홀리바마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섯 명의 아내를 취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5명의 아내 중에 유딧과 마할랏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아내를 통해서도 3명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5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죠. 이 에서의 말년을 우리가 보면은 에서는 말년에 누구를 용서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33장 4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죽이려고 하던 야곱을 결국은 용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란 뜻을 가진 첫 아들 엘리바스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루엘을 두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에돔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업적의 장점과 단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장점이라는 것은 결국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야곱을 용서하고 형제와 화해했다는 것은 에서의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장자권을 경시했다. 둘째는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어 먹는 것을 볼 때에 히브리 12장 16절을 보면 매우 경솔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그의 단점은 세 번째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에돔을 우리가 네 번째로 평가하고 교훈을 받아야 할 터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순간적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팥죽 한 그릇의 장작의 권한을 판 에서처럼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보면은 물질 소욕의 눈이 어두워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고프고 또 헐벗고 가난해도 물질주의, 현실주의에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에서를 통해 받는 교훈은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릴 때에 오 나의 아버지여 나를 축복해달라고
울며 대성 통곡하며 외쳤지만은 결국 그 외침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에게 이미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는 후회하고 통곡해도 결국은 그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문제는 이때에 에서가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면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 있지만은 받지 못한 걸볼 수가 있지요. 셋째 번에 우리가 받는 교훈은 에서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한순간의 실수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을 가졌지만은 내 실수로 인해서 그 축복의 존귀함을 알지 못할 때에, 경멸히 여길 때에 우리는 상실할 수 있다. 오늘 내가 많은 명예와 부를 가져도 그것을 바로 간직하지 못하면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자랑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네 번째 받는 그의 교훈에서는 우리가, 그러나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함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결국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에서가 할 일을 미리 다 아시고 예언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에서는 야곱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 태중에 있을 때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장자권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라고 무조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장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도 장자 르벤보다도 오히려 요셉이 제일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장자의 축복이 주어져 있지만은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에서의 성경 퀴즈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우리는 에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